오늘 말씀을 나눌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35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 35절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말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즐겁고 기쁜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시는 온누리의 성교 구공회비를 축복하심으로 날마다 뻗어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 4주년 기념감사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주심으로 불같은 성령으로 하늘의 문을 열어 넘치는 축복으로 이 회의에 축복하심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이 중에 섰습니다. 저는 약하고 부족하오니 입술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앞에 서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오늘 대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성 깊은 곳으로 나오는 기도도 있고 찬양하신 그 악기를 다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같이 무능한 음성이 둔한 사람도 가슴이 뛰고 기쁨이 넘치는 그 충격을 주는 그는 찬양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영도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다윗이 춤추는 것처럼 받아주시는 주민인 줄 믿고 오늘 이곳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비록 죽을 쓴다 하더라도 앞에 저러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할까 하는 걸 생각하고 제 설교에 관심을 두지 말고 앞에 나온 기도와 또 찬양과 고대배 충대 은혜 받으시기를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작년 12월 달에 우리 총회에서 목사님들 모시고 영성대회를 강원도 랜드, 강원랜드에 가서 비싼 그 호텔에서 2박 3일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과 한 천여 명이 모여서 아주 멋지게 아주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호텔에 지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왔는데 도중에 가만히 보니까 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마다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줄 서지 않고 뒤에 있다가 앞으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은 아니지만 얼굴에 상이 좀 찡그러지는 그런 모습을 느끼기도 하고 지금 실례해야 된다 하고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 제가 한날 전철을 타고 노인석에 앉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사람이 워낙 많아서 그 뒤로 물러서 젊은 사람들이 타고 있는데 그곳에 가서 또 손을 잡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내가 나가기 때문에 아 내가 앉아도 되겠다 하고 앉으려고 하니까 어떤 옆에서 한 3m 밖에 있던 젊은 아가씨가 뛰어와서 나를 제치고 자기가 앉더라고요. 아 이건 좀 무시하다. 이걸 아무리 세상에 이렇게 가더라도 나이 많은 사람이면 젊은 사람들은 앉는 자식이지만 양보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걸 느꼈습니다. 사실 저는 앉고 싶어서는 아니라 저는 웬만하면 버스를 타고 와도 뭐 한 두 정거장은 보통 걸어다닙니다. 그냥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걷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앉으라 그랬더니 안 앉을 텐데 먼저 앉으니까 또 그 나이가 많은 사람 때문에 내가 없는 환영하지만 젊은 사람이 와서 먼저 앉으니까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이 참 많이 변했구나. 남자와 어른 관계도 없이 우선적으로 자기 본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예를 들면 병원에 가게 되면 저는 병원에 한 10여 년 동안 다니면서 심근경색으로 한번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약을 계속 나왔다고 그러면서 약은 계속 와서 뭐라고 그러고 주사 먹고 여러 가지 CT도 찍으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저는 아무 이상 없는 자꾸 약을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받는다든가 생명 위험에서 다급해서 응급실에 갔는데 난데없는 사람이 들어와서 순서에도 없고 접수도 하지 않고 거기 올 수 없는 사람이 대뜸 되들어서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앞에 서서 진찰을 받는다, 수술을 받는다 하였을 때 그 사람은 나왔지만 기다린 사람이 죽었다고 가져간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순서대로 가는 것이 인간인데 순서를 벗어나서 나무 자리에 가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이런 본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제목은 믿기만 하라. 믿음이 뭐든지 제일 중요하지. 믿음 없이 우리가 이길 수 없고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은 자기가 믿음 있다고 가정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믿음의 두께가 얕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 생각할 때마다 믿기만 하라고 말은 쉬운데 믿는다고 자신을 갖고 살지만 믿음 없을 때가 많은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슴 아프게 살아갈 때가 우리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2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라. 이 말은 그 앞에 보게 되면 게레사레스라고 하는 곳에 군대 귀신 들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신 다음에 맞은편 마을로 왔을 때 예수님이 바닷가에 있는 가운데서 22절에 오니 그렇게 나옵니다. 해당장 중의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곡히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소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오사서 앉으라. 그런데 에오사서 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그 야이로의 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같이 가는 도중에 한 여인이 전혀 거기에 참석할 수 없고 순서도 없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길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야이로는 가슴이 답답하고 이급한 시기인데 빨리 가야만 내 딸이 살아날 텐데 길을 막고 있으니까 갈 수도 없고 그리고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항의할 수도 없고 여자를 뿌리치고 갈 수도 없는 가운데 보기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서 3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이 배가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일을 당했을 때에 혈루증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은 살아났으니까 고침을 받았으니까 좋지만 자기 딸이 죽은 야유를 입장에 보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 살아난 야유를 혈루증 열을 바라보고 맥살을 쥐고 주눅을 친다든가 욕을 한다든가 할 텐데 이 야유를 말도 하지 않고 계속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을 찾고 오늘 3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이런 가정이 여러분과 우리들이 살아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사건들이 많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을 길에 임박했고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나의 목을 가르친다든가 나의 길을 장애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저도 시골에 있을 때 좀 돈을 좀 갖고 있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나의 길을 막고 내 재산을 홀딱 벗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당했습니다. 그때는 무심코 생각했지만 지나고 하니까 그 나를 속인 사람들이 모교의 큰 장로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내가 데리고 있던 사람도 나를 등치고 뺏어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런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두고두고 그 사람이 원한이 맺히고 세상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자기를 키워준 사람을 뺨을 때리고 재산을 뺏어가고 그리고 사기를 친다든가 장로님도 큰 종이의 장로님인데 나는 장로님이나 그러면 되게 존경하고 아주 목사님처럼 존경했는데 그걸 나를 등치고 쏘이고 땅의 값을 아주 하락되게 해서 팔아먹고 나는 그 사람 믿었기 때문에 그래 믿었습니다. 한 7, 8년 돼가지고 땅값이 10배 이상 올랐는데 난 그런 흐름을 모르고 물론 내 본능함이 드러났지만 돈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땅을 팔아서 그래서 내가 파는 값이 얼마 됩니까? 이런 거니까 땅값이 안 올라갔습니다.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럼 그렇게 파십시오. 팔고 난 다음에 들르는 소리가 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박장로는 언제나 돈이 오는 때 돈을 피해서 도망가는 박장로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걸 놓고 하게 되니까 10배나 올라있는데 땅을 제대로 살 때 그 값으로 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럽게 당하고 누구에게 말을 못하지만 재산을 뺏겼을 때 이것을 아내에게도 말할 수 없고 자식에게도 말할 수 없고 혼자 가슴을 쳐고 울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해됐을 때 나를 괴롭힌 사람을 붙잡고 화를 내고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고 듣지 못하는 쌈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그걸 참고 기다렸다가 자기 딸이 살아났음을 바라볼 때에 이 방해물이 또 걸리는 돌이 내게 믿음의 돌로 해서 더 큰 복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환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잠시 볼 때는 내게 걸림돌을 대서 나의 모든 어려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당황하고 미는 사람처럼 등을 돌리고 큰 소리치고 싸운다면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딸도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참고 기다렸더니 그 딸이 살아남으로 축복을 받는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생애에 장애가 되고 방해되는 그런 일이 발제라도 지금은 손해가 나고 지금은 가슴이 아프지만 참는 모습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멘. 이것은 하다 보면 믿음이 있어야 되며 믿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깊으면 깊을수록 참는 마음이 있고 넓은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화가 변하여 축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많은 기적을 나타냅니다. 오늘 많은 사업가들이 보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 못지않게 우리 사소한 것이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기도 하고 화를 입게 됐지만
그러나 참고 참은 사람들 다 죄벌이 되고 축복을 받고 유명한 선지자들,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 다 그런 가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궁세계가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재금희 목사님이 지금 벌써 4년이 됐는데 어제 누구를 만나서 오늘 사실 내일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세 번이나 빵구를 내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어떤 일을 참석하려는데 갑자기 또 한 4박 5일을 두고 장소에 갔는데 할 수 없이 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게 목사님이 4년밖에 되지 않는데 그 내려온 가진 어떤 목사님이 갑니다. 강기총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우리 가나구에 보게 되면은 45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큰 교회 우리들이 많은데 어제 목사님들 이문들하고 해서 얻어가기를 약속하고 갔는데 거기 깨워지는 모습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이끌어가는 그때에 어려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기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왔다고 하는 이철호 목사님은 대단하십니다. 그런 목사님들이 천명, 만명, 2만명까지 가지고 있는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교회가 모여서도 하나의 모임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바로 큰 교회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뭉쳐있는 이 오늘의 성교협의회가 참 잘 돼간다. 하나님이 능력을 목사님에게 주었구나 하는 걸 느껴봤습니다. 오늘 이 교회는 이 회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조금 기도하는 가운데서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서 계속 또 내년에 저 교회도 짓고 기도원도 짓는다고 하니까 기도를 짓는 땅을 제가 압니다. 그 살 때부터 제가 가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게 지으면 대단히 좋은 자리입니다. 큰 대로 옆에 있기 때문에 좋은 곳에 그를 짓고 대를 하여서 그 부임자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은 목사님이 대단하시구나. 참 대단하시구나.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내용도 나오는데 저는 그걸 듣지 못했고 앞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소리들었지만 내년에 한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너무나 좋은 일이다. 오늘 기쁜 소식 사는 감사 예배보다 더 큰 일이 그게 아닌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방해 놓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금 전에 네 가지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는 보게 되면 그라사인 귀신. 귀신은 예수님 보면 도망가야 할 텐데 예수님이 달려왔습니다. 예수님 달려서 어떻게입니까?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겠느냐고 따지러 오고 싸우러 돌아왔던 그 귀신 들리자가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변화가 돼서 하나님의 큰 일꾼으로 큰 그 도시에 업이라고 하는 도시에 업이라는 그 도시에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야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이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해당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해당장 중에 하나라고 하는 말씀은 해당의 해당장이 한 명이 아니고 한 대여섯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여섯 명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가는 일은 뭐냐 하면은 예배를 모시고 있는 그런 장소에서 예배의 질서를 지키고 모임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들, 그 해당장의 지도자급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에 아주 능숙한 사람입니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쁘게 말하면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앞에 이 나이로는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존경을 받고 율법도 많이 알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똑똑하다고 하고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도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고 하는 사실을 본다면 그것이 발각이 되면 해당장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람, 징벼를 당하고 쫓겨내임을 당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사랑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아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 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딸을 살리겠다고 돌아왔던 그 마음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랄이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이 말은 바로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부유에 있는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엎드렸다.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엎드렸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걸 가진 사람이고 내가 경배하고 있는 이 사람은 신적인 존재다 하고 믿어질 때 하는 것이 엎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를 볼 때 야이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비웃고 그리고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가르침을 무시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그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고 와서 무릎을 꿇었다 하는 이 젊은 은혜 받을 사람의 그 자세가 바로 그렇습니다. 남은 뭐라든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는 주님은 기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어줄 때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리 잘라도 예수 앞에 내세울 사람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모두가 죄인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보면 예수 위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존경을 받으면서도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은 시간적으로 바쁠 때가 많습니다.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부흥성회를 위해서 이 4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회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오는 겁니다. 그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 이 회의가 크게 뻗어나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엎드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였다. 간곡히란 것은 간절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뜻이 뭐냐면은 바로 썰개가 썰어져 저리도록 기도했다. 그 가슴에 있는 모든 내부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했다는 그런 뜻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야고보 5장 17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격을 가진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의 비가 오지 않기를 3년 6개월 오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때 기도할 때 간절하게 했다. 간곡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목마른 사슴이 시내 물을 갈급한 같이 목숨을 내놓고 물을 마시러 오는 것처럼 오늘 엘리야가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간곡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오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 비가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해를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든다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요.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면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신 것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모임이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게 나옵니다. 가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의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손을 얹어서 하는 말이 이 뜻은 언어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도 잘 모르고 헬라어도 잘 모르지만 번역한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손을 얹었다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은 한 번만 손만 얹어도 나을 것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이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앞에 나 당신이 와서 우리 딸에게 손만 한 번만 얹으면 살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것. 여인 중 여인은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그 여인은 예수님이 오자 예수를 손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손에 옷을 입고 있는 옷에만 손만 대도 나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열두 회를 앓고 있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열두 회는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안전수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재산 다 파괴되지요. 병은 더 악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유전병을 해서 아무도 근처에 오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쉽게 말하면 격리시키고 홀로 있고 가족도 없고 자녀들도 없는 가운데 물론 있지만 격리가 돼서 혼자 감금되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어쩌나만 만지면 낫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생명을 걸고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한다면 생명 걸고 뛰어든다면 누가 그걸 못하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요새 깡패 대장은 주무위에 센 사람이 바로 깡패 대장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걸고 대드는 사람이 깡패 대장입니다. 오늘 보면 깡패들 보면 미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힘은 없지만 목숨을 내걸고 대드는 그 사람, 깡패 주무기 센 사람도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을 정도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 듣고 그 말이 감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자. 내가 따라가겠다 하고 야이로와 같이 걸어가는 도중에 바로 이 열두 위를 앓고 있는 그 일이 거기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을 보게 되면 더 괴롭게 하나이까 하는 말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어의 뜻을 보게 되면 무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은 것을 혼칠 수 있는 이런 일은 예수님도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도 사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쉽게 말하면 비꼬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이제 그가 죽었는데 왜 그 괴롭게 답변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도 소용없어 하고 죽었으니까 포기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옆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예수님은 내 말을 듣기 마라.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르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야이로도 그 야이로의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 와서 그 딸이 죽었습니다. 끝난 겁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기만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야이로는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사람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오기를 당신 그렇게 해서 먹게 되겠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고 그렇게 해서 언제나 먹게 하겠어? 그만둬. 나이도 많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무슨 먹게 돼? 이런 소리를 여러분에게 들어줄 때에 낙심되기도 하고 좌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를,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기만 하고 했던 그 말을 들은 이 라이브 자기 딸을 살릴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룹니다. 말씀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요 그 말씀을 주신 이가 이루게 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오늘 어렵더라도 힘을 내리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면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줬습니다. 이 부흥성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가?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데도 쓰지 않고 모아서 성교하는 일에 누가 방해를 놓겠습니까? 사단은 와서 그래도 방해 놓고 하지 말라고 하지만 마귀의 소리 듣지 말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장장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었다고 나오면 해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서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 뜻을 이루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무시하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고 나가라. 예수님만. 구주 예수 의지함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나에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당장의 하인들의 말은 아는곳하지 말고 무시하라는 그런 소리이기도 하고 해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만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들의 본분입니다. 우리 본분은 주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둔하고 말이 없는, 그리고 힘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주님은 우리의 생각조차 감찰하고 있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 주님께서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어떤 날 선생이 자기 제자를 불렀습니다. 뭘 시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거절하고 예하고 하는 때가 없었습니다. 하나를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를 불러다가 야 컵에 물 좀 떠와. 물 좀 떠왔습니다. 그게 소금을 한 주먹 넣고 한 마셔봐. 그럼 마셨습니다. 마셨대니까 아 이거 써서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날 따라와봐. 그걸 데리고 가서
시내에 가면은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 소금을 한 주먹 넣고 이 무슨 맛이다 하니까 그래 무슨 맛이었습니다. 맛이 어때 하니까 아 이거 시원합니다 하니까 그래 시원하지 이 말은 뭐냐면은 무슨 뜻인가 모르지만은 흙이나 도랑이나 강이나 이런 넓은 마음을 말합니다. 흙과 같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시켜도 불평하고 엉망합니다. 할 수 있는 것도 못한다고 거절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흙과 같은 좁은 마음을 가지자.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 하려고 그러면 불평하고 엉망하고 그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넓은 마음을 가진 광과 같고 내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해도 자기가 숙이고 그리고 이해하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 오늘 야이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 아이들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오면 절망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넓은 마음, 믿음의 성숙된 모습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고 기다렸다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자기 딸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있을거나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회의에서 뭔가 주장하고 계획 세우면 여러분이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지만은 회장이 나와서 하자 되면 따라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때는 못할 것을 하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학력, 여러분의 경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못할 것이 없고 대저 하나님 말씀 넘치 못함 없다는 이 말씀을 믿으십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 드립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이 됐는데 미안합니다. 어떤 송경석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바로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나온 다음에 제 글을 쓴 가운데 이제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승리해서 미국의 병사 하나가 독일에 있는 아이스비처에 가가지고 형무소를 한번 닥살했답니다. 한방 건너가면서 고단 가운데 어떤 방에서 하니까 가슴이 쓰리기도 하고 그리고 머리가 뻣뚝 서기도 하고 참 온통 침침하고 어둠의 건들이 딱딱하고 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훑어보는 가운데서 한쪽에 보니까 꼭대기 천정 옆에 벽에다가 그런 글이 써 있더랍니다. Hell is a cup. 도대체 이곳에서 사람이 수만 명이 죽었는데 사람을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엉망하는 소리가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 보니까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의 자녀가 예수를 믿고 나가는 자가 이곳에 죽어 나갔는데 하나님 도대체 그때 어디 갔었냐고 묻는 그런 질문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보다가 밑에 보니까 God is here. 하나님 바로 여기 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났음에도 두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 여기 있잖아.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오늘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계신데 무슨 것을 보십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니 그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예, 찬송과 나오는데 지금 찬송은 79장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옛날에는 40장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주 하나님 지어진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거리어 볼 때 하늘의 별 물로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건넌 우주의 찬양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걸 오늘 그런 가운데 아무도 없다고 불평하고 하는 가운데 바로 예수님이 옷이 있다고 하면서 이 찬송을 불렀다는 기록이 거기에 벽에 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회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거 하나만 있으면 이 회의는 크게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큰 회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계심 믿으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피부를 느끼고 내가 적시서 내가 체험이 돼야 되는 이 믿음이 있어야겠기에 오늘 하나님 이곳에 계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적셔주시고 내 마음에 쳐져든 그 말씀을 남에게 전파함으로 남도 쳐져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꾼을 만들 수 있는 이 성교회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내주 교통 동행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은누리 선교 봉사 회비의 사주님 기념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리는 모든 종들 위에 대표회장님 위에 새행 선교교회 위에 앞으로 선교할 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